목요의 명예를 건 불꽃 튀는 샷 대결. 동문의 정이 넘치는 화합의 장. 최강의 자리를 향한 대학 동문들 간의 숨막히는 승부가 펼쳐진다. 역사와 전통의 제13회 대학 동문 골프 최강전. 나이스. 더 강력해진 선수들의 실력과 열정. 나이스. 더 치열해진 예측 프로의 승부. 좋아. 나이스. 영광의 트로피를 차지할 챔피언은 어느 학교가 될 것인가? 2022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88 컨트리 클럽에서 제13회 대학 동문 골프 최강전 예선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국내 최고의 대학 동문 아마추어 골프 대회인 만큼 무려 135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저마다 학교는 다르지만 우승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한 각오는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K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현 대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학 동문들의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우정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열정과 우정이 함께하는 자리,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계속적으로 대회를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즐기고 함께하는 그런 화합의 장으로 즐겁게 마지막 날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한 팀만을 가리는 대학 동문 최후의 승자는 누가 차지할까요? 부담을 떨쳐버리고 2연패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친구 의지하면서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8강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뭐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가야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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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선전은 남녀 모두 18월 스크로크 플레이 개인전으로 진행됐는데요. 남자부에서는 23개 대학 총 47개 팀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아침부터 쏟아진 빗줄기도 선수들의 열정을 가로막지는 못했는데요. 탄탄한 실력을 갖춘 전통 강호들의 신흥 강자들의 끝없는 도전까지. 대회가 횟수를 더해가면서 선수들의 실력이 한층 높아져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9개 대학에서 20개 팀이 출전한 여자부 선수들 역시 대회가 거듭될수록 실력이 향상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이 펼쳐졌는데요. 엎치락 뒤치락 짜릿한 경기가 계속되면서 다음에 열릴 4강전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우승을 향한 첫 관문, 예선 통과도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목요의 자존심을 건 본선 진출에 성공한 팀은 어느 학교일지 지켜보시죠. 골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대학 동문 골프 최강전, 올해도 문수영 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수영입니다. 네, 대회 개요 짚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88 컨트리 클럽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예선은 18월 스트로플레이 합산, 본선 토너먼트는 9월 변형 매치플레이, 결승전은 18월 변형 매치플레이로 펼쳐집니다. 상금은 전액 장학금 지원되고 있고요. 남자분은 23개 대학, 여성분은 9개 대학이 이번 대회 출전했습니다. 대회 경기 방식도 소개해 주시죠. 네, 경기 방식은 변형 매치 플레이로 진행이 되고요. 3번, 6번, 9번 홀만 싱글 경기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남자부 8개 대학팀이 본선 토너먼트에 올라왔습니다. 남자 8강전 1경기입니다. 용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입니다. 용인대학교 전통의 강호인 거 알고 있고 하지만 우리도 뭐 즐겁게 게임에 임하겠습니다. 수비적 플레이보다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오늘 경기 임하겠습니다. 네. 아카라카 연세 화이팅! 공격적인 플레이를 준비한 연세대학교, 지난 대회 준우승 팀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8강을 잘 치러서 비가 오는데 잘해서 결승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습한 결과로 오늘 보답하겠습니다. 용인대 화이팅! 치열한 연습을 통해 본선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이혜영 선수를 보강한 용인대학교입니다.
1358m의 파4 1번 홀입니다. 네, 티샷 공략은 오른쪽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왼쪽 페어웨이를 지키는 게 좋고요. 그린에 경사가 많은 편이라 핀보다 짧게 떨어뜨리는 전략이 필요한 홀입니다. 경기 전 티샷 순서를 정하고 있고요. 먼저 연세대학교가 티샷을 진행하겠습니다. 신흥 강자 연세대학교와 전통의 강호 용인대학교의 8강 1경기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려서 평소와는 다른 컨디션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선수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굿샷! 먼저 연세대학교 최인수 선수의 티샷입니다. 네, 최인수 선수는 아주 반가운 얼굴이죠. 지난 대회에서 김진겸 선수와 함께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아쉽게 2위에 그쳤었죠. 진짜 부러워. 첫 티샷만큼 긴장되는 건 없습니다. 이번엔 용인대학교 역대 챔피언인 이혜영 선수가 티샷을 준비합니다. 굿샷! 네, 호쾌한 드라이브 샷을 날립니다. 페어웨이 가운데에 안착시킵니다. 아, 양팀 모두 비슷한 위치에 공을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런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골프가 그냥 레저로 치면 참 재밌는 운동인데 이게 대회가 나오면 이게 참 힘들어요. 힘든데 선수들은 얼마나 힘들까? 힘든데 요 짜릿함이 또 있어. 그럼 첫 홀에 제 첫 홀만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요. 아, 반듯하게 잘하게 역시 차야. 최인수 선수 스윙은요, 지난 대회 때 공이 맞자마자 팔로우에서 끊기는 동작이 조금 많았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이혜영 선수는 백스윙의 크기는 간결하지만 다운스윙과 팔로우까지 이어지는 아크가 낮고 넓은 아주 좋은 스윙을 갖고 있습니다. 피니쉬 밸런스까지 아주 훌륭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린에서의 런도 많이 발생하지 않겠죠? 네. 이걸 136m 나오걸라? 136? 그러면은 7번 치면 돼요. 140? 네, 140 치면 될 것 같은데. 야, 여기가 지금 슬라이스 라인이라냐. 네, 발부터, 그렇지? 네, 네. 핀 좌측 저 카메라. 카메라? 네. 어? 비가 올 때는 그린의 상태가 훨씬 소프트해져서 공이 그린에 떨어졌을 때 훨씬 덜 구르기 때문에 이 점도 전략적으로 잘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굿샷! 좋아, 박석수 좋아. 선수의 1번 홀 두 번째 샷. 깃대 왼쪽으로 갑니다. 약간 헤드 페이스가 닫히면서 왼쪽으로 향했는데요. 조금 컸어. 안전화 하대. 네. 그래도 그린에 잘 안착시켰습니다. 성현재 선수도 이번 대회 본선 토너먼트 첫 번째 샷을 준비합니다. 샷! 아, 크다 이것도. 괜찮아. 아, 양 팀이 묘하게 티샷 위치, 세컨샷 위치 비슷하게 떨어뜨려놨습니다. 온 됐대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붙여서 파. 버디 칠 생각하지 마. 그냥 파만 해서 돼. 여기는 여기 떨어져서 물어갖고 우리는 서버렸네. 아이언의 퀄리티가 다르죠. 오르막 기가 막혔네. 이야. 기가 막혔어. 이제 퍼팅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양 팀이 거리가 있는 버디 퍼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비의 영향은 퍼팅 거리감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이 구르는 동안에도 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덜 구를 수 있습니다. 오르막, 좌측. 여기는 나이가 별로 없다고 보세요. 그렇지. 뒤에서 보니까는 있네. 여기서 보는 거하고. 평지성이죠. 네, 평지성이야. 평지성이.
먼저 연세대학교 최인수 선수가 버디퍼트를 준비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경사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벗어났네요. 거리감 상당히 좋았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브레이크를 잘 읽었는데 아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인대학교에게는 첫 토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오, 양 팀 모두 볼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컨시드 오케이. 8을 네. 받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두 분 양 팀 모두 공을 들어올리고 네, 있습니다. 첫 홀은 무승부를 기록한 용인대와 연세대입니다. 하이드로 출발하고 있는 대학 동문골프채 강전 8강 1경기 1번 홀입니다. 347m의 파4 2번 홀로 건너왔습니다. 일자로 쭉 뻗은 길지 않은 파4홀입니다. 그린이 평탄하기 때문에 세컨샷에 정교함이 받쳐준다면 버디를 기대할 만한 홀입니다. 오늘의 피니치는 오른쪽 중앙에서 조금 앞쪽에 꽂혀 있습니다. 연세대 성현재 선수의 2번 홀 티샷. 샷! 와, 샷! 네, 페어웨이 가운데로 잘 안착시켰고요. 아, 시원시원한 샷이 나왔습니다. 빗줄기가 보이죠? 아, 떨려. 오늘은 떨림의 미학이다. 네, 양팀 모두 떨림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석수 선수도 떨리긴 마찬가지입니다. 굿샷! 오, 나이스! 네, 정 가운데로 잘 떨어졌습니다. 비가 올 때는 선수들이 아주 바빠지거든요. 우산 들고 접었다가 폈다 해야 되고 장갑이며 그립이며 케어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이 갔어, 많이 갔어. 드라이버만 잡히면 아유. 오케이. 드라이버 거리는 뭐 그냥 압도를 하고 있네. 드라이버 거리지 마. 120호, 120호. 사이드 쪽에 있네. 저기 뒤에 말뚝 보면 되네. 이혜영 선수의 내공이 상당히 깊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샷입니다. 나이스. 핀 왼쪽으로 많이 벗어났습니다. 대충 갖다 놓고 또 파하고 파하고 파만 파작전이군요. 파. 안전한 파작전을 구축하고 있는 용인대학교고요. 상당한 비거리의 드라이버 샷을 보여줬던 연세대학교. 이제 가까운 거리 두 번째 샷 준비합니다. 최인수 선수입니다. 좋아. 좋아. 헤드가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거든요. 어우, 굿샷입니다. 이 그린이 소프트해서 쇼다이언을 핀으로 나이스. 직접 공략하기에는 너무 좋은 조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이 쇼다이언을 쳤을 때 런이 발생되면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해야 하는데 비가 올 때는 런 계산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훨씬 단순해지는 부분이 우와. 있습니다. 다트 게임을 하듯 기태 바로 오른쪽에 꽂아버렸던 최인수 선수입니다. 완전 붙어버렸네. 완전 붙네. 예. 어이 재수입니다 재수. 어이 예선에는 야. 이런 샷 하나도 안 나왔는데. 확실한 버디 찬스를 잡고 있는 연세대학교. 아주 겸손한 자세를 보여줬거든요. 운이 좋았다고. 네. 내리막 편지다 살짝.
박석수 선수가 긴 거리에 버디 퍼트를 준비합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경사입니다. 좋아, 좋아, 좋아. 들어갔다. 들어갔어. 아, 아, 거리감 정말 좋습니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네, 컨시드 8을 기록하는 용인대학교. 거리감 좋으시다. 성현재 선수가 원퍼트 마무리한다면 2번 홀을 가져갈 수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나이스 버디! 네, 들어갑니다. 이번 홀은 오, 최인수 버디. 선수의 정확한 세컨샷이 주효했습니다. 나이스 버디! 성현재 선수가 깔끔하게 밀어넣으면서 연세대학교 두 번째 홀만에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업으로 앞서가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싱글 매치로 펼쳐지는 151m의 파3 3번 홀입니다. 그린 오른쪽 앞에 벙커가 있어서 여유 있는 클럽을 잡아야 하지만요. 그린의 경사가 앞쪽으로 심하기 때문에 3퍼트를 조심해야 하는 난이도가 꽤나 있는 홀입니다. 연세대 최인수 선수가 3번 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 곧바로 샷 이후에 한숨이 나왔는데요. 야. 왼쪽입니다. 최인수 선수 오른쪽 어깨가 빨리 돌면서 헤드 페이스도 많이 다쳐버렸거든요. 왼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런 미스 자세. 미끄러지셨어요? 미끄러졌다고 보자. 네. 미끄러진 걸로. 샷! 용인대 이혜영 선수의 티샷은 굿샷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보통 선수들이 저 위치를 공략을 나이스. 많이 하는데요. 잘 떨어뜨렸습니다. 파만 하자. 계속해서 파만 하자를 외치고 있는 이혜영 선수. 정확한 티샷을 보내줬습니다. 네, 하네. 왼쪽 내리막 봐야 되는 거죠? 네. 쉽지 않은 어프로치를 남겨두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네. 잔디의 길이가 짧은 A컷에 위치해서 58도를 잡았거든요. 약간 두껍게 맞아서 짧았습니다. 뛰어버리네. 젖었다, 젖었다. 자, 이렇게 되면 원퍼트는 쉽지 않아 보이는 연세대학교인데요. 용인대에게 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 그런다. 두껍게 들어갔다. 24도로 탔어야 되나. 여기서부터 내리막이죠? 내리막인데 지금 여기가 해서 많이 안 내려가니까 그렇게 많이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 알았어, 알았어. 뭔 얘기인지? 일단 내려놔야지 그래도, 그지? 내리막 슬라이스 롱퍼시입니다. 좋다. 나이스! 출발했고요. 아,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시 넣어야 되냐. 어쨌든 이혜영 선수의 작전은 파만 하자였기 때문에 네. 부담이 될 수 있는 파 퍼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인수 선수는 롱 퍼트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됐네. 이혜영 선수의 목표였던 8을 3번을 해낼 수 있을지. 안쪽을 바깥을 봐야지 언니야. 응? 신중하게 라인을 살피고 있고요. 들어간다면 3번홀을 가져갈 수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나이스. 네, 됐습니다. 자, 이혜영 선수가 3번 홀 목표였던 8을 기록하면서 승부는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이혜영 선수는 뭔가 뚝심 있게 본인의 플레이를 해가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싱글 매치 3번 홀 용인대가 가져가면서 이 승부는 다시 타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홀이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뭐 막 힘이 잔뜩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골프라는 게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뭐 신경 끄고 이제 뭐 남은 홀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화이팅! 상다빈 선수 워낙 잘하시니까요. 저희도 이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남은 홀 확실하게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 화이팅! 4번 홀 파5 홀이고요. 주요 장면 만나보시죠. 이혜영 선수가 버디 찬스를 만들었고 연세대 최인수 선수. 최인수 선수는 멀리서 공이 날아와도 왼쪽으로 휘는 스핀이 명확하게 보이네요. 먼저 연세대학교의 버디 퍼트가 이어졌습니다. 홀을 지나갔고요. 박석수 선수도 버디 퍼트 실패했습니다. 350m의 파4 5번 홀입니다. 네, 오른쪽 도그렉 홀입니다. 장타자들은 오른쪽 벙커를 훌쩍 넘겨서 세컨샷을 짧은 거리에서 버디를 위한 과감한 샷을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그린의 경사가 많기 때문에 핀보다 짧게 공략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용인대 박석수 선수의 티샷. 굿샷! 넘어가라, 넘어가라, 넘어갈 건데 이거 바람 때문에. 아,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벙커가 있는 쪽인데요. 일단 공의 위치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 아유. 아이고야. 아이씨. 아유. 하나 때문에 안 넘어갔어. 나이스! 괜찮아. 그것만 피했어야 되는데. 와. 자! 와우! 나이스! 연세대 성현지 선수의 티샷은 정확하고 멀리 뻗어나갔습니다. 네. 세컨샷 하기 좋은 위치에 잘 갖다 놨고요. 어이, 좋아요. 좋아요. 굿샷. 우주. 요번엔 진짜 안 나가게 치려고 진짜 씨. 잘했어. 진짜 잘했어. 살살 달래치더라고. 에이, 그 어떻게 고기 떨어지지? 응. 아, 어차피 봐서 바짝 붙었으면 레이업하고 응? 내가 레이업을 할게. 박석수 선수는 상체 회전 너무 좋고요. 팔로우도 잘 밀고 들어가면서 낮게 유지는 잘 되지만 상체가 딸려나가는 부분만 조금 버티기만 해주면 훨씬 깔끔한 스윙이 되겠습니다. 성현재 선수는 안전하게 샷을 구사하려다 보니까 왼쪽 다리가 확실하게 디디지 못했지만 좋은 스윙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 벙커에 떨어진 용인대학교의 티샷이고요. 내 직접 뭐 직접 못 간다고 이거. 이거를 그러면 145야드. 솔직히 바람 짧게 치는 게 낫지. 근데 비가 와서 길어도 상관없어요. 아, 예. 그린이 예, 예. 올려주기만 하시면 그래도 아니 근데 그래도 8번 차라리 짧아서 어프로치 하는 것보다는 좀 퍼터가 더 편해요. 왜 이래 헷갈리게. 형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양팀 모두 대화를 통해 전략을 짜고 있고요. 용인대학교는 레이업이 불가피합니다. 네, 나이스. 앞에 턱도 있었고요. 볼의 라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직접 공략하기는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맞바람 있네.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직접 공략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아이씨. 아, 헤드페이스가 너무 빨리 다치는 모습이었거든요. 또 한 번 최인수 선수는 왼쪽 미스가 나왔습니다. 네, 잘 왔습니다. 이 미끄럽네, 장갑이.
헤드 페이스가 너무 빨리 닫히는 데다가 헤드의 경로가 너무 일찍 안으로 당겨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러면 100% 왼쪽으로 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앞바람이 있다니까. 앞바람이 세. 130까지 쳐도 돼. 그거 뭔데? 9번? 9번이잖아요, 그거. 근데 한 클럽 더 잡는 게 낫잖아. 어, 쳐도 돼. 아, 기르면 또 여기 스리퍼다야. 125. 그렇지. 네. 박석수 선수가 앞서 티샷 미스를 이 서드샷으로 만회할 수 있을지. 125. 천천히. 천천히. 125. 굿샷! 나이스! 네, 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 나이스! 네, 오르막 파펫 기회를 만들어 놓은 용인대입니다. 하드! 탁 집어넣게, 알았지? 세이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고 있는 용인대입니다. 네, 잘 갔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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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뭐 거의 보기고. 야, 딱 붙었다. 씨, 쏙 집어넣으면 된다, 내가. 수리원에 안 봤다. 제대로 어렵다. 저거는 어디로 가야 돼? 저건 경기원이 얘기해 주겠지. 할게요. 무릎 높이를 해. 네. 네, 됐어요. 뭐 만지시면 안 되니까. 집어서. 두벌타 드롭으로 공의 위치가 옮겨졌고요. 네, 오륙 주세요. 중요한 어프로치를 준비하는 연세대학교 성현재 선수입니다. 이 내리막 경사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휘는 그린입니다. 나이스! 컨택은 좋았고요. 아, 길다. 괜찮아, 괜찮아. 내리막보다는 오르막이 낫습니다. 거의 같은 조건이었는데. 아, 길다. 여기 진짜 길다. 너무 재밌게 만들어 주시네. 자, 5번 홀도 양팀 같은 조건이 됐고요. 자, 용인대는 대략 5m 정도 되는 오르막 퍼신데요. 홀 두 개 정도 휘는 위치입니다. 아, 정말 아쉽습니다. 아깝다. 아, 이혜영 선수가 허리를 꺾을 정도로 상당히 좀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컨시드 보기를 기록하는 용인대입니다. 뭔가 위협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혜영 선수. 정말 아쉽습니다. 이제는 연세대학교에게 5번 홀 기회가 왔습니다. 오, 좀 강한데요? 아, 의도한 대로 템포가 나오지 못했어요. 아, 이거 뭐 하냐? 아, 그렇다면 남아 있는 보기 퍼도 굉장히 부담이 되겠는데요. 들어가야 무승부로 5번 홀 홀아웃 할 수 있는 연세대. 나이스! 네, 됐습니다. 아이고, 늘었다. 나이스! 양팀 모두 보기를 기록한 5번 홀입니다. 5번 홀까지 타이드로 치열한 용인대와 연세대입니다. 연세대학교가 2번 홀을 가져갔고 용인대가 3번 홀을 가져갔습니다. 5번 홀까지 타이드로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용인대와 연세대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경기도 용인시 88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13회 대학 동문골프 최강전입니다. 남자부 8강 1경기 용인대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수 여러분들이 아주 성실하게 게임을 해주고 그 성원을 아끼지 않아서 이제 13년 되면서 많이 커졌습니다. 대학 동문 간의 결속을 다지고 특히 요즘 골프가 대중들이 질주하는 골프장 골프까지로 올라섰는데 저희가 그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서 더 앞장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매치로 펼쳐지는 290m의 파4 6번 홀입니다.
티샷은 왼쪽에 두 개의 벙커만 조심한다면 비교적 쉬운 홀입니다. 그린이 평탄하고 숏아이언으로 세컨샷을 구사하기 때문에 버디를 기대해 볼 만한 홀입니다. 여전히 비는 계속 내리고 있고요. 용인대 박석수 선수의 티샷 이번엔 정확하게 뻗어나갔습니다. 살기만 하면 돼, 살기만. 자, 성현주 선수의 티샷입니다. 자. 왼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 다행히 볼의 라인은 좋아 보입니다. 벙커? 벙커 쪽 같은 것 같아. 벙커 쪽이야. 응. 6번? 14m. 6에 14. 오케이. 네, 다행히 벙커는 빠지지 않았던 연세대학교의 티샷. 길어야 80이야. 80. 정확하게 80 정도인데 바람만 따르고 있어. 벙커까지가 얼마예요? 벙커? 60. 60이요? 성현재 선수의 6번 홀 두 번째 샷. 핀이 오른쪽에 가깝게 붙어 있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네, 멋진 세컨샷으로 버디 기회 만듭니다. 잘 쳐. 기선제압에 성공한 연세대학교. 이번엔 박석수 선수의 두 번째 샷. 75. 오, 나이스다. 붙었다. 오, 아~ 완벽합니다. 자, 야, 정말 막상막하의 네, 승부를 펼치고 가자. 있습니다. 네. 이 용인대 박석수 선수와 이혜영 선수의 팀워크 아주 돋보이거든요. 네, 하나. 아, 상당히 좋은 위치 세컨샷을 떨궈 놓고 있는 용인대고요. 연세대 성현재 선수는 홀을 막아버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보면 되는데 공 하나 정도 내리막이 아. 많이 진짜 조금 보신다고 하면 조금 더 봐야 돼요. 일단 박석수 선수의 버디펏이 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압박감이 크겠는데요. 대략 5m 거리의 내리막 펏입니다.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성현재 선수 버디퍼트입니다. 과감한 시도였습니다. 오. 아. 썼다. 속도가 많이 붙었는데요. 홀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뭔가 부담감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자, 파펫입니다. 네, 들어갑니다. 아, 썼다. 연세대학교가 팔을 기록하고 조금 약했으면 이제 기다립니다. 늘려고 했다가 버디로 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네, 명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버디로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네. 그 버디를 박석수 선수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하나, 둘, 하나, 둘. 나이스 됐습니다. 버디! 나이스 버디. 버디! 화이팅! 나이스 버디! 화이팅! 박석수 선수가 버디에 성공을 하면서 6번으로 다시 차이를 만들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원업으로 앞서가는 용인대입니다. 142m의 파3 7번 홀입니다. 핀의 위치가 왼쪽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혜영 선수의 티샷. 숏아이언으로 치다 보니까 런이 많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와, 바람이 센가 보다. 안 가. 방향은 좋았는데. 어우, 한참 나는데 지금 백핀 하냐. 일단 컨택 잘 들어갔고요. 나이스. 아, 컸다. 네. 그린이 잘 받아준 덕에 핀 근처에 멈췄습니다. 아무튼 변함이 없어. 자, 용인대는 깃대 앞쪽, 연세대는 깃대 뒤쪽에 공이 위치해 있습니다. 양팀 모두 거리가 있는 퍼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르막이 계속해서 있는 롱퍼십니다. 심려, 심려. 힘 있게, 힘 있게 와야 되는데요. 어휴. 네, 힘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다 간다. 롤이 좋아서. 롤이 좋아. 반대편에서 이제 버디 퍼트를 남겨놓고 있는 연세대 성현재 선수입니다. 네. 자, 4m 정도 되는 내리막 버디 퍼트입니다. 자, 기회가 왔는데요. 과연 잡아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네, 아주 멋지게 성공시켜서 한 홀을 찾아가는 연세대입니다. 성현재 선수의 자신감 있는 퍼트가 버디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 승부는 타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재밌는데요. 나이스 버디! 압도감이 있었는데 방향이 완벽했습니다. 네. 덩크슛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잘했다. 자, 이렇게 되면 8번 홀, 9번 홀 두 홀 남겨둔 상황에서 양 팀 타이드로 치열합니다. 412m의 파5 8번 홀입니다. 네, 충분히 버디를 노려볼 만한 짧은 거리의 파5 홀입니다. 서드샷에서 웨지의 정확도가 버디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텐데요. 두 홀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팀이 버디를 낚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성현재 선수의 티샷. 네, 페어웨이 가운데로 잘 안착시켰고요. 안정감 있는 샷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용인대 박석수. 야! 네, 살짝 왼쪽으로 치우친 티샷이었습니다. 왼쪽에 벙커가 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벙커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혜영 선수의 세컨샷. 지형이 발보다 볼의 위치가 낮아서 슬라이스성 구질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약간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딱 맞아. 딱 거기야. 딱 거기야, 거기.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혜영 선수. 페어웨이에서 연세대 최인수 선수의 두 번째 샷. 야, 씨. 괜찮아, 괜찮아. 전 역시 살짝 우측인데 네, 벙커 앞쪽에 떨어집니다. 이 홀의 그 피니치는 오른쪽 앞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 위치에서는 서드샷 공략이 어렵습니다. 와, 이 수중전 넣어. 아, 힘들다. 아, 이걸로 딱 수술 시켜버려요. 그야말로 수중전 맞네요. 저거 저 벙커 넘어가는데 지금 105m, 107m 지켜.
107m 치킨인데 오르막 봐서 107, 110, 네? 115. 좋다. 115 치면 붙지 않겠냐, 언니야? 115. 볼의 위치가 홍라인에다가 쇼다이언을 치면 헤드가 더 빨리 다칠 수 있는데요. 박석수의 중요한 세 번째 샷. 아, 네, 왼쪽이네요. 깃대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오우씨, 나이스. 그래, 파악하자. 그래, 파악하자. 다시 한번 용인대학교 이혜영 선수의 파작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안 좋아가지고. 나이가 풍라인하냐. 그러니까 우측 보면 맞는 거야. 우측 본 거야. 어? 우측 본 거라. 풍라인은 분명히 훅이 나는 거야. 그냥 훅 당겨지니까. 연세대학교 성현재 선수입니다. 자, 이 그린 초입부터 핀까지의 공간이 많이 없는 상태라 공을 많이 뛰어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도한 대로 헤드가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오르막 버디 기회를 만드는 오르막, 연세대입니다. 오르막. 상당히 버디, 좋은 버디 찬스입니다. 승부의 흐름상 8번 홀은 상당히 중요한 기점인데요. 연세대학교가 찬스를 만듭니다. 아까 내가 어처구니없이 세게 친 그 거리인데? 오르막 내리막이지? 내리막이었죠? 그냥 평지. 평지성으로 보세요. 경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내려가거든요. 경사가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잘 익어서 퍼트를 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이혜영 선수의 긴 거리 버디 퍼트. 거리감 좋아 보입니다. 자, 핍니다. 홀 쪽으로 갑니다. 들어갑니다. 와, 이게 들어갔어요. 네. 8번 홀에서 아주 멋진 퍼트 보여줍니다. 아, 연세대학교 선수들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아, 잘 치셨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나이스! 와, 아름답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네요. 경사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주 많이 흘러내려가거든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와, 아, 다시 봐도 아주 멋진 퍼십니다. 나이스 버디. 용인대 이혜영 선수가 일을 내고 있습니다. 8번 홀에서 중요한 버디에 성공을 합니다. 야, 방송 분량 생각하면 버디로 막아야 되는데. 최인수 선수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아쉽게 안 들어갔네요. 용인대학교 이혜영 선수의 기적의 퍼트가 들어갔고요. 최인수 선수는 홀 오른쪽으로 퍼트 미스가 나오면서 결국 8번 홀에서 용인대학교가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사실 최인수 선수도 최선을 다해서 잘한 스트로크였는데 아쉽게 버디까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홀로 갑니다. 대망의 마지막 홀 싱글 매치로 펼쳐집니다. 356m의 파4 9번 홀입니다. 네, 356m 파4 홀이지만 오르막이 상당해서 대략 400m 가까이 봐야 하는 홀이거든요. 거기다 그린의 난이도가 있어서 전략적인 플레이가 필요한 홀입니다. 용인대는 무승부만 거둬도 이 경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 밀렸어, 밀렸어, 밀렸어. 어? 야. 약간 오른쪽. 이 홀이 어려운 홀이라서 변수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이. 다행히도 카트 도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9번 홀 승리해야 하는 연세대 최인수 선수의 티샷. 나이스. 네, 페어웨이 잘 안착시켰습니다. 아, 이 승부 아직 모르겠네요. 네. 안 죽는 샷을 쳤다. 됐어요. 안 죽는 샷을 쳤어.
네, 이혜영 선수는 타이밍이 팔보다 조금 몸이 빨라서 볼이 오른쪽으로 밀리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인수 선수는 이번 스윙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프리치 파이자. 네, 좌초. 네, 현실적으로 투어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 이혜영 선수입니다. 다행히 볼의 라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드를 잡았습니다. 자, 컨택 잘 들어갔고요.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프로치 파. 오케이. 어프로치 파. 시종 일관 용인대 파 작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바람도 있어서 이틀 쳐야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마지막 홀입니다. 유틸리티를 잡았고요. 오. 네, 최인수 선수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서였을까요? 일단 컨택이 너무 얇게 나오면서 거리 손실이 컸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나온 최인수 선수의 미스샷입니다. 볼의 윗부분을 맞고 정확한 컨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최인수 선수 세 번째 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45m입니다. 그치. 나이스! 컨택 괜찮았습니다. 일단 파 기회를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요. 자, 이혜영 선수 어떤 어프로치를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두 개의 클럽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조금은 짧았는데요. 아까 똑같은 라인이다. 그치? 네. 야, 많이 먹나. 결국엔 이승부 퍼트 싸움으로 갑니다. 네. 이혜영 선수의 파 퍼트 들어가면 승리합니다. 아쉽게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빗줄기가 거세기 때문에 이 빗소리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흐려지겠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혜영 선수였습니다. 용인대는 컨시드 보기로 홀아웃했고요. 최인수 선수가 이 파퍼트를 집어넣는다면 승부는 연장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용인대의 승리.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최인수 선수의 파퍼트. 중요합니다. 너무 부담감이 컸을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리는 퍼시 나왔습니다. 결국 접전을 깨고 용인대학교가 8강 1경기 승리에 성공을 합니다. 9홀 원업으로 준결승에 진출하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남자부 8강 1경기 용인대와 연세대의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가 2번 홀, 7번 홀을 가져갔지만 용인대가 3번, 6번, 8번 홀을 가져가면서 치열한 승부, 원업으로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부진 날씨에 우리 후배가 너무 잘 해줬는데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로 감이 안 좋아서 저 때문에 진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올해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내년 또 준비해서 내년 시합 잘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카메라 이렇게 다 이렇게 있고 막 이게 샷을 하려니까 좀 긴장도 됐는데 뭐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더 화이팅! 서울대! 서울대!
나이스. 나이스.